마주는 내 손바닥에 우리 집 눈바람 뒤에서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주변에 계신 친척은 분들 물론이겠지만 평소 좋아했던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오늘 그분의 생전에 한 통을 기념하고 또 영원하게 우리 주변에 모시고 그 추억을 지니고자 노래비가 제 맡겨놓은 날입니다. 그렇게 많은 히트곡 들으시고 또 전국노래자랑 노래를 심사도 하시면서 많이 새로운 가수 배출하셨는데 신대성 선생님은 아셨지만 그분의 작품은 영원히 우리 가수 중에 회사가 충실이라고 합니다. 부서지고 물거품 만든 우리들이 가수잖아요. 지역 가는 데마다 노래들이 찾아오는데 뭐 안동에 오면 꼭 이곳을 들려가야 된다고 쨍하고 있다가 아시죠? 사실은 이 노래만 있는 저희들 잘 몰랐어요. 네. 다 같이 부르면 어떨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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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쨍하고 있다가 돌아온단다. 여기가 다 물로 차고 있고 수영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다 생활 터전을 아들이 그냥 경제를 떠나신 거야. 그래서 그 수목을 가져보니 지금까지 밖에서 만나서 모임을 갖고 계시거든요. 올 3월 25일 날이 수목을 40주년으로 되는 기념을 해왔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그 맞물리면서 순대가서 모임을 그때 같이 맞춰서 국민가요 별떡날의 작곡가 신대성 추모 음악회 그의 미망인이자 가수 이소희 씨가 고인을 향한 두경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신대성 추모 음악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또 기본 자리에 진행을 맡은 작곡가 MC 이호석. 네, 가수 순영입니다. 아, 정말 뜨거운 박수로 찬양해 주시네. 기분도 좋고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네. 자, 2010년도에 우리 곁을 떠난 낭만 작곡가 신대성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마련한 추모 음악회. 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니까 정말 누구보다 저는 보람있고 기쁩니다. 자, 오늘 이 의미 있는 무대를 빛내주실 가수들과 객석을 꽉 채워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곳 서대문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네. 신대성 작곡가가 남긴 음악들과 함께요. 네. 고인들을 추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무대까지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추모 음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네. 자, 이 추모 무대에 함께 하고픈 마음을 네, 열일을 제쳐두고 한 걸음에 달려온 가수입니다. 중후한 카리스마 하동균 씨를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제는 두 번 다시 사랑 때문에 울지 않으리. 이제는 두 번 다시 나는 너를 보내지 않으리.